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부동산 논란이죠. 크게 보면 서초구 잠원동에 3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본인의 딸 11억 원의 그 새마을금고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사실상 그 집을 사는데 보탰는데 그 대출 과정이 석연치 않다. 뭐 이런 논란인데 양문석 후보 어제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자성은 스탑, 반격, 고,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들이 다 양문석이 오가면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또 사과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어디다 한동훈이 양문석에게 고소한다? 그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양문석을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언어도단이다.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니부터 깨끗하라. 오, 양문석 후보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어제 목소리입니다. 어제 목소리.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너부터 깨끗해라. 이제 양문석 후보의 어제 이야기였는데 송영원 변호사님, 자성은 멈추고 반격의 보문을 열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무슨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양문석 후보의 태도가 참 일관되네요.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양문석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뭐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게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게 적반하장인데 지금 양문석 후보의 불법 대출, 사기 대출은 사실상 다 밝혀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인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정치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싶고요.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은 양문석 후보가 저 말을 하기 전에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두고두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였을까요? 예전에 그 야구선수 강정호 선수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그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빚었는데 그때 바로 강정호 선수가 했던 말이 앞으로 제가 좋은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강정호 선수는 끝내 국내 프로야구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야구선수도 그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렇게 국내 야구 무대에 서질 못하고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막말하거나 무슨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은 방송에 못 나오고 하는데 양문석 후보는 공천 취소도 되지 않고 계속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참 초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양문석 후보가 어제 이제 유세를 하면서요. 아까 한동훈 너부터 깨끗해라 경고해 이렇게 얘기한 데 이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양문석 후보는 악의 삼축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악의 삼축이 있습니다. 언론, 검찰, 대통령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진 이유가 언론과 검찰과 대통령실 악의 삼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문석이 뭐 안 뭐 쓰러질지언정 양문석이 돌파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문석의 막말, 양문석의 편법 대출, 거의 한 달에 가깝게 또 언론에 집중타를 맞으면서 또 버티고 버텼습니다.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양문석의 허물을 잠시 덮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목이 메이기도 했고요. 자, 양문석 후보는 악의 삼축, 언론과 검찰, 대통령실을 악의 삼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이제 언론들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양문석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인 듯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양문석, 저 잘못했어요. 그러나 이 허물을 잠시 덮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 뽑아주세요. 저 후보직에서 사퇴할 생각 없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실제로 양문석 후보 오늘 오전에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아까 김준혁 후보도요. 오늘 오전에 사전투표에 나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문석 후보 또한 오늘 오전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후보직 사퇴 없어요.
고고 간다 뭐 이런 겁니다. 성치훈 부의장 아까 그런 악의 삼축 발언이라든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후퇴하고 있다는 건 전 동의합니다. 뭐 언론, 검찰, 대통령실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뭐 각종 의혹들, 뭐 따님의 논문 대필 의혹이나 뭐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전 인정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러기 위해서 양문석 후보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 이후 거의 세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비판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본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당에는 그런 후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이 과거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회피했거든요. 양문석 후보를 우리가 안고 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비판하고 검찰, 언론 이런 것에 비판할 때마다 또다시 한동훈 위원장은 다 회피하면서 그리고 국민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문석 후보가 말하는 민주주의 악의 삼축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좀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결단을 우리 성치훈 부의장은 이제 강조를 하셨고 자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수원정에 이어서 이 안산갑도 쉽사리 판단을 못하는 이유는 아까 수원정과 동일합니다. 여기도요 안산갑도 후보가 딱 두 명입니다.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국민의힘의 장성민 후보 이 두 명이 다예요. 그러니까 공천을 이 양문석 후보를 취소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상 무투표로 당선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어제 양문석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오랜만에 누굽니까?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모습을 드러냈고 마이크를 잡고 양문석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안산의 양문석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민심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한 후배로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믿으시기에 이렇게 바라봐주시고 박수를 쳐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의 일꾼 이번에 한번 잘 좀 뽑아서 달라지는 안산, 달라지는 국회, 달라지는 민주당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제 양문석 후보의 유서 현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양문석 후보를 믿습니다. 양문석 후보를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아까 김준혁 후보에 대한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의 의견은 들었고 이 양문석 후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실까요?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최근에 이제 위성 정당들이 정치권을 교란하고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 대출은 위성 대출입니다. 본인이 대출 안 받고 딸을 내세워서 사업자도 아닌 딸이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별도의 위성으로 대출을 받은 것 이거를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여기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김준혁 후보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양문석 후보가 자신의 연설을 하다가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디 한동훈 따위가 나를 욕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내가 어쩌다가 한동훈에게 욕을 먹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단을 만든 것은 어쨌든 본인 책임인 것이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곧 당을 사랑하는 자세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을 던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던지고 나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한석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예. 한석이라는 건 300석 중에 한석에 불과한 것이고 아이고. 예, 경상도 사투리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나 니 해라라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예. 보다 큰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라는 거고 사실 양문석 후보의 이 파문이 선거판을 뒤집을 정도의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방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선거 이후까지도 내다봐야 돼요. 지금 국민들 중에서나
여당과 제1야당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국민이 제법 많이 계신데 예, 예. 근데 이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일단은 윤석열 정권부터 심판하고 보자라고 해서 현재 판세가 드러나고 있고 근데 이것은 이면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민주당은 선거 끝나고 두고 보자라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민주당이 이번 총선만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거 이후를 내다본다면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 양문석 후보의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의 또 하나의 관심은 그렇다면 다음 주 수요일 전에 총선 전에 중간이 아닌 최종 검사 결과가 발표가 되느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금감원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가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